장인유타운과 기립유타운은 완전히 분리된 수요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입지도 다르고 수요도 다르다. 따라서 가격도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375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장인유타운 꿈의숲 아이파크 21년 3월에 입주했고 지금은 7억에 전세 주고 있습니다. 23년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기름 롯데캐슬 입주 물량이 많아서 하락한다 하셔서 장인유타운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 조합원이었는데 이제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도 없고 역전세 나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기름 유타운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장이가 더 좋아질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름유타운 일대에 있는 롯데캐슬 클라시아의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입주 여파로 인해서 좀 인접되어 있는 또 다른 유타운 사업인 장인유타운 일대에 전세가 하락의 영향이 미쳐질지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그 영향은 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태생부터의 입지 조건이 같은 성북구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입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지가 다르면 수요의 선택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름유타운의 선택지의 수요와 장인유타운의 선택지의 수요가 완전히 다른 수요이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질문 주신 사항에서는 두 지역 다 전부 다 좋은 지역이지만 기름유타운 일대의 입지 조건이 훨씬 더 좋은 지역이고 그 지역 일대가 더 대장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인유타운 일대 아직 다 완성이 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미완성에 있지만 정말 대규모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중에 우리는 가장 대장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 신축 아파트고 이미 뭐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죠. 그리고 바로 앞에 꿈의 숲이 또 큰 공원이 존재하고 있고 또 바로 앞에 동북선이라는 이 동북권 일대의 경전철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크게 보면 장인유타운 인근에 뭐가 있냐면 기름유타운이 있습니다. 기름유타운. 기름유타운은 요쪽에 있죠. 자, 비슷해 보이는 인접지라고 보시겠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입지 조건이고 수요도 각각 달리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에서 봤을 때 당연히 같은 대장급이라고 하더라도 롯데캐슬 클라시아가 훨씬 더 대장급 지역 일대이죠. 인근에 여기가 클라시아인데 바로 밑에가 기름역이고 미아 사거리역입니다. 여기 동북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권이 다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 이 지역 일대에 전부 다 집창촌인데 여기 전부 다 사업 시행인가 이미 다 놔져 있고 관철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량리처럼 거의 천지개벽할 지역이라고 보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에 있어 강북권 지역 일대에는요 강남과 좀 다르게 정비사업이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워낙 낙후되고 열악한 주택단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장이 그리고 기름유타운도 마찬가지 이런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졌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데요. 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또한 가격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급을 다른 얘기로 한다면 저는 입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입지. 우리 경기도나 인천 지역 일대는 택지를 조성할 수 있지만 서울 일대는 택지를 조성할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종전에 있는 주택을 허물고 그 있는 곳에 신축 건물을 지어야지 공급이 들어서는 거겠죠. 자, 따라서 입지가 태생부터 좋았던 지역은 예년이나 지금이나 전부 다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입지를 우리가 크게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입지 요인은 일자리 충족으로 볼 겁니다.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냐 없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입지 조건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자족도시가 가장 좋겠죠. 그 지역 내에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북구는 자족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북구는 어떤 도시일까요? 직주근접이 좋은 도시이죠. 이 직주근접이라는 건 뭐냐면 직장과 근접되어 있는 도시를 뜻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강북권 지역 일대의 대표적인 일자리가 어디죠? 도심이 있습니다. 도심. 이 도심 내에서는 크게 보자면 북과 남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남쪽으로는 중구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종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남쪽을 한번 먼저 볼까요? 남쪽의 중구 같은 경우 서쪽에 인접되어 있는 곳은 마포구입니다. 마포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용성구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성동구가 있습니다. 이래서 마용성이라는 게 붙여진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직주근접이 좋은 지역 일대는 입지가 좋다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심 내에 북쪽은 어디에 있을까요? 종로구죠. 이 종로구의 서쪽에 붙여있는 그런 지역은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 그리고 동쪽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은 동대문구고요. 그렇다면 북쪽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성북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도 직주근접이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은 성북구 내에서도 직주근접이 좋은 지역이 있고 좋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직주근접은 교통과의 연계성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교통. 우리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교통 편의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동북선이라는 서울의 경전철이 들어올 노선이기는 하지만 이게 거의 뭐 한 3량 4량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경전철이기도 하고, 이게 환승을 해야지 도심과의 접근성이 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왕십리까지 가는 노선이지 이게 강남으로 바로 직행하는 노선도 아니고 도심으로 바로 직행하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철도인 4호선과는 완전히 좀 다른 노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일대 또 6호선도 다니기도 하죠. 좀 남쪽으로 내려가면 6호선은 또 사실 도심과의 접근성이 썩 좋은 노선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버스로 가서도 뭐 차량으로 이동을 하도 사실 도심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름뉴타운 일대에서는 4호선만 타면 바로 몇 정거장만 가면 거의 뭐 한 10분 내에 다 도심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통 편의도 워낙 가깝죠. 바로 기름유턴 앞에 도남동만 지나가면 바로 종로구죠. 그래서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 굉장히 일자리와 근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로 따졌을 때는 기름유턴은 당연히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에 반해 수요로 봤을 땐 저는 인프라라고 보고 싶습니다. 수요가 인프라를 구축한다라고 보고 싶은데요. 이 인프라는 손바뀜이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바뀜이 언제 정도에 생길 거냐라고 봤을 때 우리 크게 보면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 재개발 지역 일대는 사실상 완전히 낙후된 열악한 그런 주택, 빌라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 일대에서 새롭게 신축 아파트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겉모습은 우리가 주택의 유형이 바뀌어서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주민이 그대로 집만 바뀌어서 옮겨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소득 수준 자체가 사실은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개선이 되려면 최소 못해도 손바뀜이 여러 번 일어나야지 이 소득 수준의 자체가 굉장히 개선이 될 거다. 자, 쉽게 예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원조합원이 있습니다. 원조합원. 이분의 빌라를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 빌라에 보통 이 감정가액이 한 최소 뭐 1억 미만도 있기도 하지만 한 1억에서 2억 정도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현금에 대한 가치는 2억밖에 없는 거죠. 2억.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보통
강북 지역 30평대 한 5억대에서 6억 정도 나옵니다. 6억 정도. 그렇다면 이분은 현금 2억밖에 없으신 분은 대출 4억을 받으셔서 입주를 하셔야 되는 분이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금의 가치는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으신 분인데 신축 아파트를 받으시는 거겠죠. 이에 반해 이 조합원 분이 나중에 매매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매매인이 이 집을 구입을 하실 텐데 이 매매인이 주택 매입했을 때의 매매가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거의 뭐 한 14억 정도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분의 현금 가치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크게 보자면 LTV 40%로 적용을 한다면 현금의 가치는 이분은 9억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현금 2억을 가지고 계셨던 조합원보다 몇 번 손바뀜이 돼서 현금의 가치 9억을 가지고 계신 집주인과의 소득 격차는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소득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면 손바뀜이 되면 이분들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인프라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아지시는 분들이 유입이 많이 되게 된다면 자녀 교육에 자금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학원가들이 인근에 계속적으로 조성이 될 수밖에 없고, 학원가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이 학업 성취율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군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 또 높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면 인근에 상권시설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면서 상권도 조성이 굉장히 크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손바뀜 현상들이 많이 돼야지만 인프라가 더욱더 증가될 수 있다. 그런데 장인뉴타운은 아직도 지금 전부 다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도 주택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되려면 손바뀜 현상이 최소 못해도 10년 정도는 기다려야지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기름뉴타운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름뉴타운은 이미 손바뀜 현상들이 거의 10년 동안 많이 돼 왔기 때문에 소득 수준 그리고 수요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도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런 손바뀜이 많은 지역 일대의 수요는 당연히 입지를 보고 갈 수밖에 없을 거고, 따라서 이런 지역 일대는 가격이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기름뉴타운은 이미 손바뀜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수요는 기존적인 태생, 직주근접이 좋은 기름 쪽 일대의 입지 조건을 찾아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따라서 장인뉴타운과 기름뉴타운은 완전히 분리된 수요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입지도 다르고 수요도 다르다. 따라서 가격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전세 가격도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전세 가격도 영향이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